차가 많이 막힙니다. 첫 번째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거예요. 일단 깜빡이 먼저 켜요. 그리고 좌측 사이드미러 한번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차를 아주 조금씩 1차로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쵸? 아주 조금씩 지금처럼.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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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 뒷차가 양보를 해주는 거죠. 차로 변경은 내가 잘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남이 양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지만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1차로로 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차의 정체가 풀려서 평균 속도가 80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1차로는 다시 추월차로로 바뀌고 2차로인 주행차로로 다시 내려가야지 됩니다. 내 차로가 잘 달린다고 해서 우측 차로 무시하고 그냥 빠르게 달리면 안 돼요. 내 차로가 잘 달리면 막히는 차로에 있는 차들이 뻥 뚫린 차로로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 차로로 훅 들어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계속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돼요. 자, 이제 조금씩 정체가 뚫리고 있어요. 현재 속도는 68 정도 되고요. 80 정도가 임박했을 때 저는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큰 화물차 앞으로, 이 앞으로 들어가면 너무 쉽겠죠. 우측 깜빡이 켜고 아주 부드럽게. 깜빡이가 한 10번 정도 깜빡인다고 보셔야지 돼요. 미리 깜빡이도 켜지만 깜빡이를 너무 미리 끄지도 마세요. 내 차로에 다 들어온 다음에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물을 많이 적지 않은 차량이 앞에 있으면 저는 이 차량 뒤에는 굳이 따라가지 않아요. 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로로 주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측 깜빡이, 전방에 들어오는 차 신경 쓰고, 우측에 들어올 수 있는 차들 많이 있어요. 계속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다시 좌측 깜빡이, 앞에 차가 약간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서 다시 1차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고속도로 운전이 쉽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실수만으로도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고속도로 운전이에요. 초보자분 여러분들은 내 차로를 똑바로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고속도로에 올라온다면 정말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길, 시내길 한적한 길에서 내 차로를 중심을 맞추고 똑바로 가는 걸 연습한 다음 고속도로 올라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운전은 앞 차와 안전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기본 100m는 지켜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가 한 100m에서 90m 정도 되는데 카메라 상으로는 아주 멀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 100m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의 거리를 저는 계속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도로가 한산해진다면 100m 이상, 150m, 200m까지도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저는 좌우측에 있는 차와의 안전거리도 지키는 편이에요. 옆 차와 같이 평행선상의 운전을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옆에 차가 있다면 악셀을 조금 더 많이 밟아 이 차를 내 뒤로 보내는 편이에요. 내 앞으로 보내던 내 뒤로 보내던 옆에 같이 평행선상에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저 차가 깜빡하고 차로 변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양옆에 차를 두고 운전하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지나갈 때 이렇게 스쳐가는 편은 있지만 옆에 차가 있게끔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차가 있으면 큰 차 옆에도 붙지 않고 큰 차 뒤에도 붙지 않아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는 악셀을 조금 밟아서 이 큰 차를 내 뒤로 보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큰 차를 내 뒤로. 그래야지 여러분들 운전하기 마음도 편하죠. 갑갑함도 사라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방만 보지 말고 좌측에 있는 차, 우측에 있는 차, 전방, 후방에 있는 차까지 보면서 운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내 전방, 내 후방, 내 양 옆에 있는 차까지의 안전거리도 신경 써야지 되는 게 고속도로 운전입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평소에 초보자 여러분들 하이패스는 1차로 혹은 2차로, 1차로로 통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근데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1, 2차로에 있는 하이패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차로 하이패스를 통과해야 돼요. 보통 하이패스 안내를 내비게이션에서 할 때 전방의 하이패스 차로는 1, 2, 3, 7, 8 차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7차로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고 전방에 1, 2, 3, 4, 5, 6, 7이라고 숫자를 세서 7차로를 찾지 말고 바닥을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바닥을 보고 파란색 유도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전방에 하이패스가 있는데 저는 지금 1차로의 하이패스로 통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바닥을 보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전방에 쫙 봤더니 1, 2, 3, 4가 하이패스예요. 그럼 나머지 하이패스는 우측에 있겠죠? 그 우측을 한번 쑥 훑어봐요. 어? 파란색이 아니네요? 파란색이 아니고 다른 색상에 하이패스가 있어요. 이야, 그냥 1차로로 갈 걸 그랬어요. 하이패스인데 차가 막힙니다. 야, 파란색도 아니고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라 다른 색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하이패스는 1차로 혹은 2차로로 지나가세요. 지금 제가 가는 2차로 하이패스 차로인데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좌측 차들은 달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하이패스를 통과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2차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험난한 길을 뚫고 2차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좌측과 우측을 정말 열심히 봐줘야지 됩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차들 신경 쓰고 차로 변경. 자, 좌측 확인하면서 차로 변경. 또 좌측 확인하면서 또 차로 변경. 전방 확인하고 또 좌측 확인하면서 악셀 조금 밟고 차로 변경. 또 좌측 확인하면서 이 차 빨리 오죠. 악셀 조금 더 빨리 밟고 차로 변경. 또 좌측 확인하면서 악셀 조금 더 빨리 밟고 전방 확인하면서 차로 변경. 자,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못해요. 제가 볼 땐 무조건 못합니다. 그냥 하이패스는 1차로 혹은 2차로, 1, 2차로 중에서도 무조건 1차로로 가기 추천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노원 방향으로 빠질 겁니다. 좌측에 합류되는 화물차 신경 쓰고 있고 우측에 합류되는 차량도 신경 써야지 됩니다.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슬쩍 보고 들어오려고 하는 차 있는지 확인. 좌측에 있는 차들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지 돼요.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서는 조금 급하게 오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급하게 핸들을 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꼭 좌측에 있는 차량, 우측에 있는 차량 확인 많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측 코너. 다시 좌측 코너. 좌측 코너 돌면서 내가 갈 곳 확인해주고 분홍색 라인에 발바닥 올려놓고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칸만. 2차로가 없어지거든요. 한두 번 와봤던 길은 어떤 느낌으로 운전이 되는지, 도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애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차로 없어지죠? 근데 한 차로 더 들어가야 돼요. 좌측 깜빡이 켜고 후방 확인. 전방만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는 깔끔하게 밟을 만큼 딱 밟아놓고 나머지는 탄력주행으로 굴러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차로는 없어져요. 여기 차 잘 보세요. 그쵸? 다시 들어왔죠? 이런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회전할 때 좌측 확인해 줘야 돼요. 좌측 확인. 오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회전하면서 좌측 깜빡이 켜고 1차로까지 들어갈게요. 저는 U턴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1차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신호 여러 번 확인해 줘야지 됩니다. 신호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U턴이 가능한 점선이 나올 때까지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혹은 보행신호에서 U턴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방에 보행신호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는 U턴할 수 없어요. 아직 점선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U턴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U턴을 하면 불법 U턴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유턴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지금 유턴을 한다 하더라도 제 차는 중앙선을 밟게 돼요. 점선이 아니라. 그래서 불법 유턴이 되는 겁니다. 앞에 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유턴 핸들 빠르게 하물차. 하물차 신경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갈게요.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확인하고 핸들은 부드럽게 급하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핸들 풀어주고 좌측으로 피해줘야 되는데 왜 우측으로 피했지 저 차는? 뭐 하자는 거지?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